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평화를 바라는 청소년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이모 삼촌들이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304명의 아이들을 죽이고도 나몰라라 했던 무능한 대통령 대신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 촛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모 삼촌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였습니다. 저희들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들과 8.15 행사에 참여한 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광 윤석열이 있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